반갑습니다. 구독자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연일 대만과 중국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당연히 군사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대만이 무력으로 독립을 꾀하는 것은 죽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중 대립 사이에서 대만을 적절히 활용하며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미 해군 소장이 최근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하나의 중국,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보란듯이 한 방을 때렸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은 언제든지 타이밍만 잡으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2030년 이전에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에서 2030년을 가장 우려되는 10년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자 2020년 말까지 대만 침공 전력 확보 명령을 내렸다. 중국군 2020년대 중반 대만에 무력 행사 나설 것. 중국은 전략 폭격기와 수호의 35를 동원해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연일 침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만 상공을 직접 관통할 수 있다고 대놓고 대만에 경고를 날리고 있으며 장래에는 신형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 압박 수위를 점차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만은 국방 예산을 6% 가까이 증액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과는 비교 자체가... 대만은 오랜 세월 국방력 강화에 힘썼지만 최신 무기 도입은 중국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은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군비리로 폭망한 대만의 18조 호위함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0년 대만은 없는 살림에도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1500톤급 호위함 16척 도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울산급도 유력한 후보였었는데 울산급이 후보에서 미끄러진 이유가 당시 대만의 정서는 한국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기가 차서 지금 한국을 봐라, 대만이 어딜 넘볼소냐. 물론 당시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외교 관계도 한몫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만은 독일의 MEKO-200에 눈을 들였지만 독일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시해 대만과는 단교한 상태로 독일제 도입은 나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으니 당시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던 프랑스의 라파예트급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프랑스 해군의 라파예트급 호위함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전투함이며 함의 건조 방식을 모듈화하여 건조 비용을 30%나 절감하면서 이후 개발된 많은 전투함들에 영향을 미쳤었죠. 이때 대만은 라파예트급 6척을 70억 프랑에 제시하였고 곧 도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1991년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는데 갑자기 가격이 2배 이상 널뛰기를 하였고 프랑스가 처음 제시한 7조 9천억 원이 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18조 원 가격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아무튼 대만의 최신 함정 도입 소식을 접한 중국은 프랑스에 대놓고 압력을 넣었었는데 수출할 함정에 프랑스제 무기 탑재를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하, 함정 체계 따로, 무기 체로 따로인 거죠. 때문에 대만이 도입한 라파예트급, 대만명 캉딘급 6척은 프랑스 해군에서 운영 중인 라파예트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대만은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무장도 없는 상태에 깡통 라파예트급 6척을 인도받는 서름을 겪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무기와 자국의 대한미사일 등을 탑재하게 됩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뛴 18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무장도 없는 선체만 도입한 꼴이죠. 그럼 잠깐 프랑스 라파예트급과 대만이 도입한 라파예트급의 무장 시스템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 라파예트급 3000톤 호위함 무장,
100mm 함포 1문, CIWS 2문, 액조세 대한미사일 발사대 8대, 크로탈 대공미사일 발사대 1대. 이것도 그림으로 볼까요? 대만 캉딩급 3000톤 호위함 무장, 76mm 함포 1문, 사연장 시 체퍼럴 대공미사일 1기, 사연장 슝펑 2, 대한미사일 2기, CIWS 1기, 포버스 40mm 기관포 2문. 높아진 가격과 따로 국밥 무장 시스템이 문제였지만 나름 극복하여 캉딩급은 그럭저럭 호위함의 모습을 갖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제 선체와 미국제 무기, 대만제 무기 등 장비를 통합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리, 신규 인력 개발과 신규 장비 통합 훈련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대만의 무기 도입사는 정말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프랑스제 탐지 체계가 그대로 도입된 레이더는 모두 탈레스사의 제품으로 고속의 미사일의 탐지, 추적에 매우 뛰어납니다. 더불어 사격 통제 레이더도 탈레스사의 카스토르 2C가 탑재되어 함포와 기관포 이문을 통제하는 등 우수한 프랑스제 탐지 체계가 탑재되었지만 60년대에나 통용되었던 사거리 3에서 9km의 AIM-9D를 장착한 C-채퍼널은 안습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런 취약한 대공 시스템은 프랑스제 탐지 체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없는 살림에 돈 낭비만 했다고 대만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대만 캉딩급의 원조인 라파이트급의 장점 중 하나가 보트보다 조금 낮은 RCS를 가진 뛰어난 스텔스성인데 대만이 장착한 함포나 시체퍼럴은 스텔스 적용을 못 시켰고 다른 무장도 돌출형이라 스텔스성은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3국의 장비를 억지로 통합하는 바람에 통합 시스템의 질이 낮아 장비 가동률은 거의 바닥이었으며 캉딩급은 해상이 아닌 항구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대만의 18조 호위함 사업의 문제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도입 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프랑스와 대만 전개가 쑥대밭이 됩니다. 당시 대만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비리 문제를 수사하던 대만군 장교가 피살되고 이후 수사에서 비리 규모가 밝혀졌는데 그 규모가 사업비 18조 원 중 4조 원이 대만 군부에 흘러들어갔고 그중 1조 3천억이 대만 정치권의 뇌물로 제공된 것이 포착됩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대만 군 관계자 6명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모두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호위함 도입 비리 사건은 이후 프랑스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유는 빼돌린 4조 원 중 일부가 프랑스 정계 쪽으로도 흘러들어갔다는 정보를 포착. 당시 익명으로 전달된 라파이트 비리자 명단에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던 사르코지도 포함되어 있었었고 프랑스에서도 비리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었고 결국에 이 비리 사건은 양국에서 모두 수사가 종결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둑놈들은 국적을 떠나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마치며 한국에서도 각종 방산 비리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해먹은 놈들에 대한 철퇴는 유야무야하는 듯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군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만이고 일단 한국도 반복되는 군과 관련된 비리는 모조리 색출하고 특히 비리에 관련된 군인과 업체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